할렐루야. 오늘 무더위의 기세가 이제 꺾여가는 8월 하순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이태서를 신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할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들로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업무를 분담하고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우리가 선택하죠. 성령 받은 체험이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7명을 집사로 세웁니다. 우리가 아시지만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지위를 얻고 어떤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신변에 위험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이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위도 될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미 시기와 질시를 받고 있었고 틈만 있으면 모함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술수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이미 붙잡혀가서 공회에서 두어 번이나 계속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정부의 감시의 대상자요. 또 언제 무슨 이유로 자기가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알수 없는 이런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곱 집사 중에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었었고 결국 그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그래서 회당에 모였던 나름대로 지식인들, 신앙인들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에워싸하고 변론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전혀 스데반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변론을 하니까 이렇게 본문 10절은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글쎄요, 특별히 학문을 많이 연구한 그런 지식인도 아마 아닐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하는 그런 종교적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아마 나름대로 말좀 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지만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대1도 아닙니다. 몇십 대 1이고 수는 알수 없지만 아마 수백 대 1도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지금 이 스데반을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이죠? 기세가 등등한 그들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론을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능히 당치 못했다. 오늘 우리는 능히 당치 못한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 잠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매우 평화로운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누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지금 영적인 극렬한 전쟁터입니다.
요즘 종말론적 현상으로 이 세계를 보면 사람의 가치가 어떤 혼돈의 깊은 늪에 아주 그냥 한없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윤리와 도덕, 사회의 질서 기본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이론과 법이 어떤 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부딪혀와서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 그대로를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라면 자칫하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법적인 처벌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오늘 우리의 사회가 변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는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세상을 공격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창조 이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려 보려고 노리고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으며 지금도 공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우리 성도는 그 누구도 이 사탄의 공격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는데 그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내가 능히 당할 수 없다라고 마귀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능히 당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본문에 있는 이 스데반처럼 사실 우리와 전혀 성정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600만 불 사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물론 고대 사람이고 우리와 민족과 인종이 다르니까 조금 어떤 변형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못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많은 그를 애워싼 사람들이 능히 당치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전투도 그렇지만 영적 전투에서 실패는 자칫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그 종말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전공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런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런데 성도의 전공은 뭡니까?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영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개선장군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우리의 전공인 영적 싸움에서만은 사탄이 능히 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을 능히 당치 못했을까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받음으로 시작하고 성도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 받아야만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그런 설교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심정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만이, 간절히 사모해야만이, 간구해야만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심령에서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은 결코 더러운 심령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먼저 성령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깨끗한 심령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얻은 심령 될 때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능히 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둘려서 협박을 받고 회유를 당하고 뭐 지금 금방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살기 등등한 눈으로 공격해오는 그들 사이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7장에서. 근데 좀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설교를 감히 그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스데반 자신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할 만큼 그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하게 사는 사람 세상의 능이 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스테반이 사실을 전하고 있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스테반의 설교를 중지시키고 모함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그 진실을 막고 그를 어떻게라도 꺾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거짓의 힘에 눌려서 결국 모함받아 순교자가 됩니다만은 죽었다고 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죽으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기에 그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힘은 진실입니다. 거짓의 본체는 사탄이죠.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본질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의 입에서는 속성상 진실이 나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일은 그가 말하는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어떤 유혹이라도 그것은 다 진실 같지만 거짓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사탄이 세우면서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나 말씀하시죠.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못하실 것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나 거짓말은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속성상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는 진실하실 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자녀라는 우리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진실하게만 살면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살려면 적당한 거짓말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도 종류가 있는데 새까만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 하얀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정말 거짓이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인간관계를 중재하려면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아가려면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고지식하다고 고지식한 사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용어로 어떤 공동체에서 왕따라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타협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인기도 잃고 내가 갖고 있는 직위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진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많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분명한 것은 능력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대통령 되면 능력 많은 사람 얼마든지 불러다가 참모로 고용해서 각 분야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도 다 조언을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는 그 말은 진실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그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약속하는 그것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진실한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능력 있는 분,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분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 이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의 사명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려면 재능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성공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사십시다.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이라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 거룩하시고 속성상 거짓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서 말하는 능히 당치 못하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능히 당치 못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신앙인 성령 충만한 신앙인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며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탄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탄의 가장 큰 방해 공작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성도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어떤 문제이기 전에 나의 삶이 바쁘기 전에 바쁘다고 하는 핑계되기 전에 이미 사탄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한방 얻어맞은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을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자기의 최대한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 각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사탄에게 엄청난 내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아, 내가 바빠서 그럽니다. 피곤해서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 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기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 너무 바쁘시게 할 것 같아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과 위기가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일이 있을 때 그는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이룰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바울사도가, 베드로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니 시간만 있으시면 혼자 깊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본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는 제일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탄이 능히 당치 못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찬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은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특징, 신앙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신앙의 업적도 또한 받은 고난도 쭉 열거하다가 38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결론 내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잠재적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내일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잠재적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 같으면 평안하게 잠도 자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어려운 일 때문에 내일의 삶에 그 어떤 불확실성, 보장이 없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처지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스데반이 반짝반짝 빛나고 양쪽 어깨에 날개가 붙어있어서 이 성경 기자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선한 얼굴이었습니다. 전혀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늘이 없었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담대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설명합니다. 언제 나에게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 본문 15절 상황에서 날아오는 돌이 스데반에게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동요되지 않고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평안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귀와 능히 당치 못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함을 간직한 그 마음의 소망이 확신하게 하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주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할 때 마취제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찝찝한 건 있지만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제 마취했다가 깨어나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의 원인도 제거될 것이고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를 자면서도 내가 깊이 의식을 잃어가는 줄 알면서도 평안하게 오히려 그 잠을 즐기는 것은 깨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는 성도는 죽음의 순간도 그렇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제가 예언하죠. 근데 제 죽음의 현장, 제 모습을 바라본 후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참 천사의 얼굴을 갖고 죽었다. 편안하게 죽었다. 천국 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죽음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때로는 스데반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기에게 임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설령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얼굴에 대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탄이 능히 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가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라고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도로서 여러분 패배자가 됐다는 것은 나를 이긴 그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떤 협박에 패배하면 우리는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탄의 그 어떤 간교하고 무서운 공격에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꼭 승리하셔서 능히 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돌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 기세등등 하면서 금방이라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능히 당치 못했으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의 삶 속에 이런 성도 되기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